서울시 마포구의 망원 한강공원. 바다를 호령하던 함정들이 지난 몇 달간의 공사를 거쳐 더 늠름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서울시는 한강의 역사와 군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함 공원을 22일 개장했습니다. 한강의 역사와 또 전략적인 이런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또 우리가 생각도 다지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앞으로 이것이 또 그런 교육의 장소도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다른 여러 주제의 전시까지 가능한 일종의 박물관적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년간 바다를 지킨 1900톤급 호위함 서울함과 150톤급 고속정 참수리, 178톤급 잠수함 돌고래 등 총 3척의 퇴역함정은 시민을 위한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중 공원의 핵심 시설인 서울함은 주요 내부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은 여군 장교가 이용했던 침실인데요. 이처럼 해군들이 직접 생활했던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잠수함과 고속정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군함을 처음 보는 시민뿐 아니라 함정에서 몇십 년을 생활한 퇴역 해군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강에서 이거 보니까 드넓고 시원하고 엄청 좋잖아요. 함정 특성상 국민 곁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울함을 탄 한 사람으로서 괜히 이거 감개무량합니다. 시는 서울함 공원을 한강의 역사뿐 아니라 안보를 환기시키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함 공원은 개장을 맞아 다음 달 3일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며 겨울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